주 안에 있는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심판을 여러분 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명하고 있는 그 선지자는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혼자만 살려두고 모든 자신이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때 자기 혼자 살아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 심판을 명하시는 그 민족 안에 있습니다. 자신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고요.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사실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는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선지자의 심정, 그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민족 가운데 말씀하는 그 한가운데 여러분 다 우리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 말씀이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심판이 명해지지만 반드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소선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요. 아이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와 다른 건 이방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방 민족에 대해 부응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다음에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다. 심판으로 끝입니다. 이방 나라들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심판을 명하는 그 선지자의 그 외침이 심판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지만 또한 그 심판 가운데 회복을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지자는 그 희열과 기쁨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자식이 한 명이 말을 듣지 않고 교회를 안 나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요. 나는 교회 잘 나오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나는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언제 돌아올 거, 언제 돌아올 거. 그 심정은 동일하게 한 가정 안에서의 그 심정은 집 나간 아들, 교회 나오지 않은 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망을 둘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자식이 주께서 붙들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그러나 희망을 갖고 서는 거죠. 나가서 그냥 뒤져버려라. 이게 끝이 아닌 거고 화가 나서 나가서 뒤져버려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욕을 해도 그러나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기 때문에 돌아오고 말 것이다. 여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말 꼴보기 싫은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냈어요. 그 때문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실제로 미가 선지자가요. 8세기 때 선지자로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부흥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요. 남유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5장의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4장, 5장부터는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요.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 중에서 4장과 5장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잠깐 4장 한번 보고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여러분 1절, 2절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느냐? 끝날입니다. 끝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끝날의 시간, 그 끝날, 말일에, 옛날 성경은 말일이죠. 지금 성경은 끝날인데, 끝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높이 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들의 여호와의 전에 산 시온산, 그 시온을 산들의 꼭대기에, 그러면서요 2절 보니까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게 한다고 합니다. 왜 몰려옵니까? 그 시온에서 율법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에 따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디로 여러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여러분 나와야 되는데, 왜요? 거기서 끝날에 우리가 살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회복된 말씀이 비록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이 던져지지만 동일하게 어디에서만? 시온에서만,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성전인 그 성전에서만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 던져집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의 말씀을 못 받기 때문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세상의 것을 전합니다. 세상의 것을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온에서 누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온으로부터요, 그 하나님 심판이 있는 그곳에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인 우리가 있습니다. 4장 5절 보십시오. 4장 5절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하면서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근데 구체적으로 그 우리가 누군지를 6절, 7절에서 말해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발을 저는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환난받은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들어오면 별로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똑똑한 자, 나보다 좀 더 잘난 자, 그래서 나를 이끌어줄 자, 우린 그런 자들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나오는데 그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저는 자고, 여러분, 쫓겨난 자고,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은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게 우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자고, 환난받는 자고요,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 어떻게 이들을 모은다며요? 사장에서 나오는 그 네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함,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처럼 그 고통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이제 구원받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이유는 심판 때문이지만 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그들이, 우리가 저는 자들이, 환난받는 자들이 어떤 고통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까지 반드시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아, 내가 저는 자였구나, 내가 고통받는 자였구나, 내가 환난받는 자였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인 우리였구나, 그걸 알기까지 그들을 바벨론까지, 그래서 해산한 여인의 고통까지 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5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자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냥 화려하고 높고 우리가 충만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 민족을 향하여 심판이 있다, 그러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도 끝납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400년, 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끝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바벨론에 있는 고통의 70년의 세월보다 그 암흑의 중간기 시대인 400년, 500년 시대인 그 끝날에 그들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끝날에 누가 오는 겁니까? 그 고통 속에서 오늘 읽은 2절처럼 벨라의 메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요 뭐 베들레헴, 나사렛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외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 가운데서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곳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들의 구원자 예수가 오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자 예수가 그분은 여러분 상고 태초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환난받은 자, 저는 자, 고통받은 자 우린 그들을 구원을 위할 자로서 구원의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느끼는 환멸이 무엇입니까? 서민의 고통을 몰라요. 서민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인들이요 버스비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장 물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자로 오실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저는 자로 고통받는 자로 환난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우리를 모으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여러분 왜 딸 군대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딸이란 연약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군대, 군사력을 가진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딸 군대여 근데 이 군사력이 연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을지어다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여기서 바벨론입니다. 우리를 애워쌌다. 연약한 군대인 그 이스라엘을 애워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강한 군사력인 바벨론이 가장 연약한 군사력을 가진 너희를 애워 쌀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는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군사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연약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 군사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망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으면 연약해진 나를 보죠. 한없이 작아지는 나.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늘 한탄이 그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성전이 멸망하고 말았을까? 우리는 과연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똑같죠. 근데 대장 대신 여호와가 너희의 군사의 대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딸 군대요. 여러분 낙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모든 연약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우리를 여러분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요 누굴 치냐면 연약한 우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재판자들을 친다는 겁니다. 재판자들.
재판자들의 뺨을 때리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더 강한 바벨론을 통하여 죽인다라는 겁니다. 뺨을 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닌 재판자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적합한 자들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 그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2절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베들레헴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해지시는 그 세계 경영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연약한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자가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지도자, 그들을 통해 우리의 나라는 주님 앞에 여러분 서야 하나님의 올바른 경영을 이루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상고에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의 민족을 일으킬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한국의 교회를 이미 영원전부터 선택하고 영원전부터 우리 가운데 보내기로 약속한 그 지도자, 여러분 그 지도자를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통을, 이미 영원부터 이 고통을 맛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러한 자를 이 땅에 보낼 것이고요. 연약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할지라도 그 해산한 여인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겪어야만 누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오듯이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을 부흥을 일으키는 자로서 여러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 구체적으로요,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가장 작은 자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어떠한 자로 어떻게 그 민족을 서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하면서요, 땅끝까지 미친다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그가 탄생하지만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면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부흥한 나라로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군사력을, 정치력을 가진,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정치력을 가진 왕이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영원전부터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5절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은 땅끝까지 미칠 텐데 창대하여 그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평강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힘이 있는 하나님? 그 나를 힘있게 일으키실 그 하나님?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수많은 가장 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무엇을 위해 지키시느냐? 평강을 위해 지키신답니다. 그래서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을 익힌다고 했대. 그거는 여러 은혜를 아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을 위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의 여러 사람들을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자꾸 반복하지만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들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인하여 이 민족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평강을 주는 자로 그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서야 됩니다. 그 7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여덟,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슬 같고 단비 같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요,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주는 데서 반드시 이른비와 늦은비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풍요롭게 즐거움을 주는 자들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로 인해서만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강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셔야만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은 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사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면요, 내가 왕이다 왕이다 라고 할 때 사자가 나타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숨이 죽이듯 벌벌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자와 같은 자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오면 우리의 위협되는 모든 것을 다 없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주겠다는 겁니까?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심판을 통해 주시려고 하시는 회복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내가 꿈꾸고 내가 회복하고 싶고 내가 완성하는 나라로서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평강을 주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권력을 여러분이 가득 손에 쥔데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강을 주는 데 있어서 모든 평강을 없이하고 이 평강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내가 내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자람의 병거를 부수며, 우리가 군마와 병거를 많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물질이 많으면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걸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 8세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없애겠다, 그 복수를 없애겠다, 우상과 주상을 없애겠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보로 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그곳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듯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이거 손에 쥐고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겠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 우리, 그 남은 자,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서 그들을 높게 하실 것인데, 그 끝날에 높게 하실 것인데, 그들은 전원자요 환난받는 자들이요, 그 진정한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작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약하고 더디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무엇으로 사용하신다? 평강으로 사용하신다. 결국의 회복은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이 나라가, 이 죄악된 나라가 원하는 그 완성된 나라가 아니고 평강으로서, 평강을 주로 완전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나라를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도 그 현장 안에 평강을 주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평강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내가 서 있는가?
내가 그 말일의 그 끝날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우리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을 심판하여 내가 버려 그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자로 내가 설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 평강의 자리인지 기억해 보면서, 주님, 나는 오늘도 그 고통 자리에 있지만 그 고통의 끝날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평강의 그 나라,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바라보고 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우십시오. 그 나라는 내가 완성하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평강으로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평강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멸절시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그 평강의 은총의 나라를 바라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버려야 될 것들, 오늘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내 나를 세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끝날에 시온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끝날에 모으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성전이, 그 시온이 이곳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율법의 영원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로 하나님이 평강의 도구로 사용하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러나 해산한 여인과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는 심판의 끝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오늘도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자로 살아내야 되는데,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딸 군대여, 의기소침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대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오늘도 앞장서서 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평강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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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질고와 수많은 고난과 하나님 너무도 혼란스러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하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돌보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